로빈 베인과 마가렛 컬렌은 1969년 뉴질랜드 더니딘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뒤 결혼한 커플이었습니다. 둘 다 종교적인 믿음이 깊은 가정에서 자랐고 남편인 로빈의 직업 또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천생연분이었죠. 부부는 첫 아들 데이비드 베인을 낳은 후에 1972년에 파푸아 뉴기니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쯤부터 남편 로빈은 선교사로서 자리를 잡는 반면 아내인 마가렛은 점차 미신의 일종인 점성술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아내 마가렛은 집에서 사이비 종교 의식이나 그 사이비 종교 행사까지 집에서 열어요. 원래 부부는요, 파푸아 뉴기니에서 3년 동안만 선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곳에서 15년 동안이나 살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내 마가렛은 첫째 딸 아르와 그리고 둘째 딸 라니에 그리고 그들의 막내 아들 스테판이라는 새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데이비드 플러스 아르와 플러스 라니에 플러스 스테판까지 총 자녀들이 4명인 거죠. 남편 로빈이 선교사로 일하는 동안 아내 마가렛은 이 점성술에 거의 반 미쳐 있었습니다. 오롯이 이 여자 머릿속에 점성술 뿐이야. 이 상태에서 아이들을 잘 케어했겠습니까? 애들이야 뭐 지들이 알아서 크겠지. 아 몰라. 아이들을 방목하며 오롯이 이도교적인 행사들에만 집중했습니다. 자기 애들, 자기 가정 하나 못 살피는 사람이 이상한 거에만 심취해서 이 아내 마가렛은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고요. 집안일 자체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집이 완전 쓰레기장인 거예요. 더러운 접시들, 상한 음식들, 그런 사이에서 어렸던 4명의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이때부터 둘 부부 사이 또한 말해 뭐합니까? 확 멀어지기 시작하죠.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 답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였던 로빈 깝깝한 겁니다. 내 아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지? 더 이상 삶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로빈과 마그렛은 1987년 관계를 예전으로 돌리고자 원래 고향인 더니딘으로 돌아갔고 로빈은 거기서 작은 학교의 교장이 됐습니다. 그럼 마그렛은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정신을 좀 차렸을까요? 아니요. 뭐 그대로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정신 차리면 뭐 다 돌아오게? 여전히 그녀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서 오히려 더 심하게 심취해서 멀쩡한 집을 놔두고 집 뒷마당에 캠핑카에서 혼자 살기 시작합니다. 왜? 새로운 영적 수행에 전념하려고. 거기서 아내 마가렛은 사탄인 벨 세력이 남편 로빈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 로빈에게 악마가 붙었다. 이 악마를 내가 쫓아내야 된다. 이상한 환상? 망각? 같은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 남편 로빈에게 붙은 이 악마를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로빈을 집에서 쫓아내 캠핑카에서 살게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뒷마당에 캠핑카에서 살았잖아요. 이 빌미로 자기가 집에 들어가고요. 남편 로빈을 여기 캠핑카에 얹혀 살게 만듭니다.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고 남편은 여기서 살고. 이게 뭐야?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남편 로빈은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미쳤냐고 뭐라고 막 하면서 집을 안 나오면 그만 아닌가? 왜 아내 말대로 집을 나와서 캠핑카로 들어가 살아? 남편도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가렛이 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마가렛 때문에 로빈은 일주일 중 3일을 학교에서 잠을 자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집에도 눈치 보여 못 들어가고 반 강제로 일하면서 학교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로빈 또한 정상이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막 쌓이면서 예민해지고 사람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온화하고 따뜻한 영혼이었던 로빈은 이제 화를 막 잘 내는 그런 성격으로 악명이 높아져만 갑니다. 가정이 막장으로 치닫은 거예요. 이 부부의 첫째 아들 데이비드 베인은 이 당시 근처의 오타고 대학에서 음악과 고전을 공부했고 용돈으로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사이비 종교에 미쳐서 이상한 말만 해대고 아빠는 집 마당에 뒷마당에 캠핑카에서 살면서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은 잘 컸을까? 아니죠. 첫째 아들 데이비드는 종종 여성에 대한 이상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친구한테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야,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 근처에 사는 소녀를 길에서 납치하고 강간하고 싶다고.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신문 배달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신문 배달을 돌리러 가기 전 괜찮은 애 하나 골라서 납치, 강간하는 거지. 강간하고 나서 바로 신문 배달을 돌리는 거야. 그렇게 알리바이를 만들면 완전 범죄가 되지 않겠냐?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 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둘째 동생인 아르와는 오빠인 데이비드의 주변에 있기조차 싫어하던 아이였습니다. 오빠인 데이비드를 싫어했고 이놈의 망할 놈의 집구석도 싫어했어요. 엉망인 집을 가능한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그리고 셋째 동생이었던 라니엣은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나가 살면서 가족 몰래 매춘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994년 6월 초 라니엣이 그 매춘 포주와 갈등을 겪게 되면서 집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일을 가족들과 상의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월 19일 엄마 마그렛은 셋째 딸 라니엣 사건을 가족들과 공유하기 위해 온 가족들을 집으로 집합시켰습니다. 다 거실로 모여 엄마가 상의할 거 있어. 남편 로빈은요 이때까지도 뒷마당 캠핑카에서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상의할 게 있다고 집합을 시키니 네, 그러고 같이 저녁을 보내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그날 밤 그곳에서 정확히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 모임 이후에 다들 자기 방으로 돌아간 그날 밤 이 부부는 그날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겠죠. 6월 20일 오전 5시경 큰아들 데이비드는 평소와 같이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 40분이 넘어서 배달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자기 방에 들어가기 전 신문 배달을 하면서 검은 잉크가 묻었을 옷을 빨기 위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빨래를 돌리고 다시 자기 방인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심코 찬장을 딱 봤는데 찬장이 열려있네. 저기 찬장에 22구경 소총이 들어있었는데 찬장도 열려있고 안에 들어있던 산탄총이 없어졌네. 놀란 데이비드는 바로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가렛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엄마! 그런데 엄마가 미동이 없어. 당시 50세였던 마가렛은 자신의 방에서 얼굴과 머리 전체에 피를 뒤집어 쓴 채 침대에 누워 죽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큰아들이 봤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곧 정신을 차린 데이비드는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는 또 총을 옆에 둔 채 아버지 로빈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있네. 머리에 총을 맞아 즉사한 상태였어요. 아버지를 발견한 데이비드는 아침 7시 9분경 경찰에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모두 죽었어요. 전부 다요. 얼른 좀 와주세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7시 35분경 부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데이비드는 전화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다소 섬뜩한 표정으로 말이죠. 경찰은 곧 집을 조사했고 당시 19살이었던 첫째 딸 아루와 18살 둘째 라니에, 막내 14살 스테판까지 모두 각자의 방에서 총에 맞아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막내 스테판은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처절하게 저항을 한 흔적도 있었어요. 데이비드 빼고 가족이 다 죽어 있었던 거죠. 경찰관들은 수색 과정에서 이상한 컴퓨터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컴퓨터에 미안, 너 혼자만 남게 됐네. 나 혼자가 아닌 너 혼자만 남게 됐네. 언뜻 보기에는 이 총이 거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아빠 로빈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로빈이 자살하기 전에 가족들 다 죽이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데이비드가 볼 수 있도록 남겨둔 유서같이 보였습니다. 아들, 아빠가 미안해. 너 혼자만 남게 됐네. 그런데요, 경찰이 아빠 로빈이 남긴 유서인 줄 알고 조사를 막 하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로빈은 자살 징후가 있지도 않았고 자살을 했다고 하기에는 이 머리에 총을 맞은 그 로빈의 그 총상이 자살로는 나올 수 없는 위치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총으로 가족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총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그 총에 로빈 지문이 없어. 와, 뭔가 똥 싸고 제대로 안 닦은 찝찝한 기분.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조사 도중 세탁기에서 데이비드의 손 크기만한 피 묻은 손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살인 당시 데이비드가 입고 있던 옷에도 핏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의심스러웠던 게 데이비드가 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죽은 가족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전화한 시점까지 그 사이 약 20분에서 25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그 20분에서 25분 시간 동안 집에서 뭐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그거야, 시신 발견하고 놀래서 뭐 어영부영 하다가 엄마 아빠가 죽은 거 확인하고 어영부영 20분에서 25분을 보냈다고요? 보통 같으면 엄마 아빠 죽은 거 확인하자마자 놀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보통인데. 거기다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경찰이 처음에 남편 로빈이 가족들 다 죽이고 자기가 자살한 걸로 추정했다고. 그런데 그 범행 도구인 총에서 로빈 지문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 지문이 나왔을까? 여기서 데이비드 지문이 나온 겁니다. 총에서 왜 큰아들 데이비드의 지문이 나왔을까? 데이비드가 가족들을 다 죽였으니까 나왔겠지. 점점 경찰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의 추정은 이래요. 데이비드는 새벽 5시경 어머니와 동생들을 먼저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옷이 더럽혀졌어요. 이 옷을 입고 신문 배달을 갈 순 없었습니다. 이에 살인하며 더럽혀진 옷을 세탁기에 넣어 돌려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신문 배달을 나갔습니다. 일을 끝내고 돌아온 데이비드는 컴퓨터로 바로 가서 미안하지만 너 혼자만 남아있게 됐네 라는 메시지를 적어놓습니다. 아버지가 다 죽인 것처럼 꾸밀려고. 이렇게 적은 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로빈을 죽입니다. 그 후 경찰에 신고. 이 같은 경찰의 추정에 대해 데이비드는 완강하게 억울하다, 아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들이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지문하며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 때문에 당시 22살이었던 데이비드는 1994년 6월 24일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5년 5월부터 데이비드의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이 재판이요, 약 3주 동안 계속됐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정황 증거들 뿐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상주가 뭐야, 바로 그냥 재판 형량 때리고 끝났을 텐데. 용의자는 억울하다 하지 직접 증거는 없지 재판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당시 뉴질랜드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살인이 있었던 그날 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그 나라 국민들의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데이비드에게 다섯 건의 살인 혐의, 데이비드가 다 죽였다 인정했고 최소 16년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보통은 여기서 사건이 끝이 나죠. 제 미스테리 진행 순서가 뭐 범인 종신형 받았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끝! 하지만 데이비드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신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끝까지 억울하다는 거예요. 계속 항소합니다. 그래서 결국 2007년 5월 15일 보석을 허가받아요. 항소 재판은 3개월 동안 계속됐고 결국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기존 판결을 뒤집고 데이비드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렇게 된 게 모두 정황 증거밖에 없어서 데이비드도 너네 내가 죽였다는 증거 없잖아, 내가 여기서 더 우기면 판이 뒤집혀질 수도 있는 거잖아 싶으니까 계속 항소하고 결국 무죄. 이 판결로 인해 뉴질랜드 전국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진짜 무죄 맞아? 제3자가 죽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왜 총에 데이비드의 지문이 있었으며 왜 엄마 아빠 시신을 발견한 후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평소 데이비드가 친구들에게 말했었다는 이상한 말들과 그 외에 여러가지 진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빈이 다 죽이고 자살을 했다는데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그 맞은 총상 부위가. 그 외에 이상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제3자가 죽였다 하기에는 외부 침입한 흔적이 없어. 근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아,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가 막힌 상황이 또 나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뉴질랜드 정부는 데이비드가 구금되었던 시간과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9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약 5억 원 정도를 줍니다. 5억, 5억, 5억.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워낙 이 살인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켜서인지 데이비드를 지지하는 무리들까지 생겼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데이비드는 이 지지자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3개월 동안 유럽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자금 지원받아서. 그리고 2014년 1월 10일 데이비드는 리즈 데이비스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데이비드가 죽인 게 아닐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걸까? 그럼 누가 죽인 거야?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데이비드가 죽인 것 같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더 많았어요. 정말 누가 봐도 큰 아들이 범인 맞아. 100% 맞단 말이야. 아니고서야 이렇게 많은 정황 증거들이 모두 하나같이 데이비드를 향할 수가 있나.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무용지물인 거예요. 제가 앞서서 데이비드가 친구한테 했다는 이 말을 꼭 기억해달라 라는 부분이 있었죠. 야,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 근처에 사는 소녀를 길에서 납치하고 강간하고 싶다고.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신문 배달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신문 배달을 돌리러 가기 전 괜찮은 애 하나 골라서 납치, 강간하는 거지. 강간하고 나서 바로 신문 배달을 돌리는 거야. 그렇게 알리바이를 만들면 완전 범죄가 되지 않겠냐? 이 얘기가 강간하고 신문 배달해서 알리바이 만들면 완전 범죄가 되지 않겠냐. 경찰이 추정한 사건 당일은 데이비드가 어머니와 동생들을 먼저 죽이고 신문 배달을 갑니다.
그 후 컴퓨터에 메모 적고 마지막으로 아빠 죽이죠. 강간이든 살인이든 범죄하고 나서 바로 신문 배달을 돌리는 거야. 그렇게 알리바이를 만들면 완전 범죄가 되지 않겠냐? 정말 자기가 억울한 상황인 걸까요? 결국 큰아들 데이비드는 가족을 다 죽이고 돈까지 엄청 벌고 결혼까지 하면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니 아 역시 가족들이 내 걸림돌이었어. 가족을 딱 죽이고 나니까 바로 나한테 좋은 일들이 생기잖아? 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와 결국은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한 일가족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